그냥 그렇지는 않대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앙. 일단 양말 하나가 상당히 많이 거슬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뭐 무난한 번화가로? 난 있는데 이런 거는 좋거든? 이게 많이 입는 바지는 아니잖아. 후드라던가 모자랑 부츠 느낌이 난 이건 다 잘 맞아서 좋아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데? 이 얼굴 들어있는 가방도 그렇고 파랑 맨투맨에다가 아우터 걸치 어깨에다 걸치는 것도 너무 별로고 이거는 그냥 깔끔해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셋업에 모자 쓴 거라 요거랑 요거는 괜찮은데 요거는 이거 일단은 아우터 어깨에 걸치는 건 절대 안 하거든? 너무 촌스럽고 너무 유치하고 어거지로다가 멋부린 느낌이니까 아우터에 이렇게 걸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모자를 자주 쓰는 21살입니다. 무지한 느낌. 그냥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추면 좋다니까? 슬림하게 갈 거면 어느 정도 신발 느낌을 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시크하게 입을 거다? 근데 요즘에는 상의 좀 벌키하게 간 다음에 슬림한 팬츠 많이 입잖아. 그러면은 좀 신발을 슬림 부츠를 신는다던가 느낌을 맞춰주는 게 좋거든? 여러분들이 슬림한 거, 박시한 거 이런 걸 잘 못 써줄 것 같으면 통이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그냥 상의 벌키한 느낌, 바지까지 루즈한 느낌? 좋은데요? 그냥 아메카지 그런 스타일로 입으시는 분 같네요. 이것도 좋네요. 뭔가 딱 그런 아메카지 그런 느낌의 베스트랑 셔츠랑 바지랑 이런 것도 딱 다 잘 어울려요. 이것도 딱 그런 느낌으로 잘 입으시는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입는 스타일로 깔끔하게 잘 입으시는 거 봤고요. 진지하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싸먹으세요. 그냥 냉정하게 다 별로예요. 그냥 솔직히 이 가디건 입으실 거였으면은 깔끔한 청바지 슬랙스에다가 티셔츠가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20대 분들이 엎부려서 오버핏 가디건 입었는데 안에도 막 이런 거 있고 목티까지 레이어드하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목티 이런 걸 레이어드할 거였으면 안에 그냥 아예 깔끔하게 갔던가 그런 게 좀 나왔을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까 에어포스가 내가 좀 그런 미니멀한 쪽에 잘 안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반바지에다가 티셔츠가 훨씬 잘 어울리잖아. 여기다가 흰 스니커즈인데. 여러분들 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이 신발을 여기 신어서도 됐긴 했겠지만 흰 스니커즈 신는 거랑 에어포스 신는 거랑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을 눈을 가지려면 그냥 옷을 많이 보고 뭐 룩북도 많이 보고 코디 많이 보고 하는 수밖에 없어. 에어포스는 스트릿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캐주얼한 느낌에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거는 남친욕을 입어서 에어포스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솔직히 이렇게 흰 스니커즈 깔끔하게 하는 게 더 좋았겠죠? 근데 이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 솔직히 스펙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스펙을 잘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야. 이런 분들은 그냥 모델 코디를 보면 돼. 가끔 키 큰 사람들 코디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모델 코디 보면 돼. 그냥 요즘 모델 잘 나가는 사람들 거 보면은 그냥 그 사람들 거 코디 참고할 거 되게 많거든? 그런 거 보고서 뭐 이분이 부츠라던가 막 라이더 같은 거 뭐 그런 식으로 좀 시크하게 뭐 얼마나 예쁘겠어요. 몸이라던가 스펙 이렇게 좋은데 무난하긴 하거든? 근데 몸을 못 살리는 느낌이야. 이런 키 크고 다리 길고 뭐 이런 걸 못 살리는 느낌이라 그런 걸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모델 코디를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냥 요거 보고 그냥 그러는데 아무튼 요거는 그냥 그렇지도 못합니다. 정확히는 반드시 웃어야 하는 이름도 웃습니다. 그냥 그렇지는 않대요. 제가 컨버스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컨버스 검정 빡지를 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진짜 티셔츠 반바지는 너무 안 어울려. 차라리 베이지에다가 입으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요? 네, 이거는 너무 별로야. 그냥 차라리 쪼리 신는 게 나아. 이 정도는 뭔가 베이지 팬츠랑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저라면 아예 다 덮을 것 같아요. 발등까지 이렇게 덮는 기장으로 입을 것 같긴 해. 월한면에 올리는 데일리룩 몇 장 틀린 느낌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거든? 근데 막 룩들이 어색하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하나를 갈 때는 어중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맞춰서 좀 과한 걸 받아주는 게 좋다고. 다 잘 어울려서 스트릿 느낌으로 잘 입으시는 것 같고 뭐 잘 입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본인 스타일로? 버킷은 아직 써도 될까요? 써도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컨버스 로우였으면 좀 별로였을 느낌인데 하이탑이라서 괜찮은 느낌이고 근데 뭔가 주렁주렁한 느낌이 나쁘진 않은데 좀 뭐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되게 뭐 많고 신발끈도 내려오고 가방도 끈 엄청 내려오고 가방이 조금 더 깔끔하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까 전분처럼 상의 같은 게 이렇게 좀 패턴이 들어가거나 로고가 들어가거나 소재가 좀 그러면은 뭐 이런 느낌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티셔츠가 좀 뭔가 이런 느낌을 좀 애매하게 받아주는 느낌? 뭐 더 레이어드를 하거나 티셔츠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가방을 안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몇 개는 괜찮은데 좀 몇 개가 조금 뭔가 좀 이것도 조화롭다는 생각이 안 드는 느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치마 바지랑 티셔츠 핏 느낌도 뭐 너무 정핏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안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트랙 팬츠에 뭐 운동화 신고 티셔츠 입으시는 거라 괜찮아. 이것도 딱 그냥 티셔츠에 카고 팬츠 이렇게 입은 거라 다 괜찮고 근데 카라티가 잘못 입으면 되게 그거거든? 공장옷이거든, 저거 잘못 입으면. 더군다나 남색인데 이렇게 라인 들어간 거는 좀 조심 공장에서 나오는 카라티들이 이런 식으로 막 선 들어가는 게 좀 되게 많거든? 아래 입은 게 후리한 느낌이고 뭔가 깔끔하거나 좀 그런 게 아니라 감성진 느낌이랑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감성진에 잘 입었다는 느낌도 아니라 카라티도 별로 안 예쁘고 너무 좀 후리한 느낌? 차라리 상의를 다른 걸 입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예쁘죠? 뭐 이 액세서리 하는 거라던가 티셔츠라던가 이런 거 키링 신발 다 예쁜데 요거는 그냥 너무 카라티가 공장옷 같아 그냥. 근데 이것도 좀 뭔가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바지랑 키링 그리고 이쪽 우퍼스 쪼리 이런 느낌이 괜찮은데 진짜 죄송한데 말렌 형이 공장 카라티 입고 온 것 같아. 진짜 카라티가 내가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 어떤 느낌을 원하시는지는 알 것 같거든. 프레드페이 좀 뭔가 스킨헤드 뭔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코디를 하신 것 같은데 스킨헤드 느낌 그쪽보다는 그냥 너무 공장옷 느낌. 종이 딱지는 사진 찍고 뺐겠지? 요런 거는 좋거든? 요런 거라던가 요런 거라던가 구찌지랑 이렇게 나이키 포스랑 신는 거라던가 좀 몇 개가 좀 철진한 느낌이 나는 게 바지 때문에 그런지 이거 너무 옛날 코디 같고 이것도 좀 그래요. 좀 철진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바지가 슬랙스가 좀 별로? 크롭 슬랙스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아웃포켓 달린 코디에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바지를 다른 거 입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일단은 스트릿을 갱을 붙인 걸 보면은 스트릿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스트릿입니다. 상처받지 말고 살짝 조금 원썬님 느낌. 원썬님 느낌 짬에서 나오는 그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올드스쿨 좀 옛날 스타일이라 요 차라리 그냥 요즘 브랜드 룩북을 보고서 좀 그렇게 입어봐요. 너무 옛날 느낌이야. 스트릿 좋아하면 그냥 여기다가 컬러풀한 반바지 같은 거 신어도 조던 11이랑은 잘 어울리거든? 티셔츠 느낌도 뭔가 그게 많아서 막 스트릿이다 이런 느낌도 잘 모르겠어서 비니가 전상우 비니? 너무 그 소라게 비니 느낌이야. 요즘 너무 두꺼워.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비니 쓸 때는 짧은 게 좋아. 차라리 짧게 들어가는 게 나아. 짧게 이런 게 나아요. 이런 게 훨씬 나아. 비니를 선택을 할 때 마지막입니다. 더 감성진 스트릿으로 입고 싶습니다. 감성진 스트릿으로 입고 싶은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스트릿은 브랜드만 잘 골라도 평타 이상 가거든? 근데 감성진 스트릿으로 입고 싶은데 브랜드가 전혀 감성진 브랜드가 아니야. 홀로이 자켓도 그렇고 IF 스튜디오도 그냥 로고 티잖아. 감성진 스트릿으로 입고 싶은 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브랜드 선택이 좀 너무 별로예요. 이분은 그냥 스트릿 칼 코디로 잘 입는 분들 걸 많이 보면 돼. 이거는 그냥 기본이야. 이거는 감성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 남친룩에 입는 그런 자켓들이야. 그래서 이런 걸로 말고 감성진 입고 싶으면은 솔직히 아이템빨이 좀 많이 크거든? 뭐 물론 싼 아이템으로도 예쁘게도 입을 수 있긴 하지만 차라리 입을 거면은 스트릿이라던가 이런 게 좀 더 낫죠. 폴로 이런 거보다 아이템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사진 같은 경우 그냥 다 무난해요 코디한 거는. 근데 뭔가 감성진 느낌을 입고 싶으시면 스트릿 입는 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나 요즘 그런 걸 조금 인스타그램 보면서 이게 따와가지고 입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라이트하다. 저는 완전 더블카지는 않고 라이트합니다. 여러분 라이트해요. 이거 봐봐. 이거 나중에 길거리 콘텐츠로 내 머리 스타일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는 거 하자. 외국인이나 여자분들한테 딱 물어봐서 대한민국의 이 더블컷 어떻게 갑니까?